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단돈 1,300원짜리 틴트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같이 보러 가실까요? 기초랑 베이스 메이크업, 눈썹은 후다닥 할게요. 톱도 토너, 찹톤을 한번, 앰플 가볍게. 요새 여름이라 모공이 늘어지는 거예요. 모공 케어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좋다고 했던 클리오 쿠션, 진짜 이거 모공이 삭제가 돼요. 모공만 잘 메워줘도 엄청 피부결이 좋아 보이는데 이 쿠션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제 진짜 예전에 좋아했던 파데들도 손이 잘 안 가지 않나요? 쿠션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짠! 눈썹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려놓고 메이크업하고 느낌 보고 조금 수정해볼까 봐요. 일단 이렇게 느낌만 잡아놓고 갈게요. 제가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들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렇게 열려있는 거는 렌즈, 블러셔, 립, 뭐 립 펜슬, 아이섀도우 등등 뭐 아주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제가 이걸 주문한 지가 진짜 한 3월인가 2월인가에 주문을 해가지고 진짜 뭘 시켰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도록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부터 갈까요?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귀엽네? 이렇게 생겼고 안에는 초콜릿 흐른 것처럼 이렇게 리퀴드 섀도우 4개를 구매를 했네요. 2개는 화려한 컬러랑 2개는 음영 컬러. 한번 컬러를 보여드려볼까요? 어? 오, 예쁜데? 약간 코랄 베이지 느낌? 실제로 발색하니까 코랄기가 되게 많이 도네요. 요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두덩이에. 어? 예쁜 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어머, 블렌딩도 엄청 잘 돼요, 여러분. 단점은 이렇게 있으면 붙어요, 쌍꺼풀이. 언더에도 같은 컬러 해줄게요. 오늘은 약간 요 화장품들로 틱톡커 스타일로 좀 화려하게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킨 컬러 렌즈들이 아주 화려한 컬러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 근데 요거 쉐이딩 컬러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붉지도 노랗지도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컬러 괜찮은데? 입술 밑에도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자연스러운데요, 컬러가? 그쵸? 이거 괜찮네? 여러분, 지금은 살짝 과해 보이죠? 좀 이따가 좀더센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더 진하게 할수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엄청 여러 개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안 시켰네요? 아니, 근데 요것들 한번 구매를 하면서 보니까 패키지가 너무 귀여운 게 많은 거예요. 요것도 개별 섀도우거든요? 이렇게 여는 거 귀엽죠? 그리고 하이라이터 패키지도 괜찮죠? 저는 애매한 카피 제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예쁜 게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약간 느낌이 로드샵 제품 중에서도 약간 학생용 타겟으로 나온 저렴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정도 가격대의 느낌이에요. 근데 뭐 발림성이 별로라든지 막 그런 게 아니라 케이스가 좀 가볍고 그런 느낌 있죠. 케이스에서 단가 차이가 좀 느껴지는. 근데 사용감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느낌? 이거를 어떻게 써볼까 하나 하는데 요거 언더 삼각존 살짝 채워주고 눈두덩이도 속눈썹 근처에만 좁은 음영을 줄 거예요. 엄청 딥한 음영이 아니어가지고 이쪽도 요 밝은 컬러로 애교살 먼저 잡아줄까 봐요. 밝은 컬러로 애교살 좀 튀어나와 보이게 밑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글리터나 그런 건 조금 이따 올리고 발색도 그냥 뭐 올라가는 게막 드라마틱하게 딱딱 발색이 잘 된다 느낌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못쓸 정도는 또 아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눈 앞머리도 미리 트여놓을게요. 좀 이따가 글리터 하면서 또 조금 손은 보겠지만 요 느낌.
이렇게 하고 더 진한 음영을 쓰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제가 자주 쓰는 이 섀도우 갤러리 가장 진한 음영과 바로 위에 컬러 섞어서 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언더도 이어줄게요. 음영도 살짝 풀어주면서 세미 스모키로 해줄게요. 톡이나 막 그런 영상들 보면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블러셔 이거 바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박인 게 여기 이렇게 거울이 있고 이런 귀여운 팁도 있어요. 배려가 넘치네요. 이거 갖다가 뭐 물론 블러셔를 바를 순 없지만 일단 블러셔를 먼저 해주려고요. 발색이 막 미친 듯이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무난하게 쓰는 느낌이지만 영상에선 티가 안 난다. 블러셔 땡. 비오브를 발라야겠어요. 이게 진짜 쓰다 보니까 이거밖에 못 쓰겠는 게 모공 커버까지도 너무 잘 돼요. 이런 파우더로 세팅 파우더까지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러 겹살 부분이랑 눈두덩이도 살짝 뭐 티나는 느낌은 아니지만 톤을 맞춰줄 거라서 쉐이딩도 지금 해줄게요. 눈썹도 살짝 더 진하게 하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립 펜슬을 5개나 구매했어요. 사진상으로는 발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런 색깔? 발색을 한번 해볼까요? 엄청 부드럽게 발색이 됐네요. 되게 뭉게뭉게 되게 예쁘게 발색이 돼요. 다 닦이네. 문지르니까. 2호 컬러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엉망진창으로 발랐다. 3호 이것도 예쁘네. 이거 지금 메이크업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컬러? 코랄 느낌이 좀 더 센 이런 컬러? 5호는 이쪽에. 이거 좀 내 취향인데? 흔하지 않은 이런 브라운 컬러의 느낌으로 지금 한 2, 3호 정도 느낌으로 발라볼까 봐요. 근데 이거 여러분 1호 약간 복숭복숭한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영상은 한번 복숭아 오랜만에 가볼까요? 그리고 이거는 귀여워서 구매해봤거든요. 이거 패키지도 뭔가 예뻐가지고 뭔가 패키지도 귀엽죠? 이거 약간 글로 느낌 제형인 것 같아요. 되게 예쁘네? 고민되네. 뭐 바를지? 이것도 너무 예쁜데? 틴트는 착색이 남으니까 립 펜슬을 발라보고 그리고 틴트도 발라보고 그리고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착색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런 귀여운 틴트들도 구매를 했는데 요런 약간 뭉게뭉게 질감이에요. 약간 채도 높게 보이네? 영상에서 보이는 정도의 채도는 아닌데 어뮤즈 슈벨벳 그런 제형의 느낌? 요건 2호. 그리고 3호가 품절이었어가지고 4호. 어머머 이거 예쁘네. 이거 좀 내 취향이네. 고추장. 요게 5호.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약간 가을 메이크업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6호. 이것도 예쁘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레드예요. 약간 쿨도 아닌 것이 웜도 아닌 것이 약간 그런 느낌? 실제 컬러가 잘 안 잡히네. 아무튼 이거 전체적으로 좀 가을 웜 계열이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컬러네요. 근데 저는 약간 저가 상품이라서 기대를 굳이 안 했거든요? 쓸만한 게 많네요. 3호로 갑니다, 여러분. 입술에 올리니까 생각보다 되게 연하네요. 오버립 할 때 좋겠네. 저는 이거 아까 손등 발색으로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입술이 더 진했다. 이거 그냥 립 라인 해주는 용이잖아. 그럼 립 라인을 좀 얘로 해놓고 안쪽에 그 예뻤던 틴트 있죠?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괜찮네 근데? 발림성이 부드러워요. 이거 얼마였지? 여러분 이거 3,600원? 요거 1,781원? 1,339원? 잠깐 저 이렇게 저렴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1,000원어치고 너무 괜찮은데? 여러분 과해 보이죠? 약간 홍두깨 느낌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무슨 메이크업을 하고 있죠? 틱톡 메이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해야 됩니다. 과해야 약간 그래서 화려하네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고가인 3,600원짜리 제가 아까 가격을 보면서 할걸 그랬어요. 엄청 너무 예쁘잖아. 이것만 발랐어도 예뻤을 것 같은데. 소름 끼쳤어. 미쳤어요. 너무 예뻐.
여러분, 이게 총 합해서 5,000원의 퀄리티 말이 됩니까? 괜찮잖아. 미쳤잖아. 여러분, 저 지금 만족도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 보고 나니까. 미쳤어, 가격이. 요 하이라이트 2총사를 발라볼 건데, 이게 아까 잠깐 발색했는데, 미쳤어요. 엄청 부드러워. 예쁜 윤광이죠? 이건 3,562원. 애교살에 일단 발라주고, 눈 앞머리. 여러분, 글리터는 무조건 과하게.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틱톡을 안 한다는 거.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해본다는 거. 이렇게. 코끝에. 오. 턱끝에. 이런 펜브러쉬로. 어머, 중국 틱톡 사람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 요 글리터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 대박이다. 요거랑 근데 지금 사이버빔이니까 고민되네. 코랄을 발랐지? 요걸 발랐지?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눈두덩이에도 오 괜찮네. 우와, 생각보다 발색 대박인데요? 오, 이거 완전 기분이 좋아지는 화장이잖아? 언더 중앙에도 같이 바를게요. 여러분, 좀 신나는데 어떡하죠? 속눈썹만 붙이면 땡일 것 같은데, 여기서 구매한 속눈썹이 있단 말이죠? 찾고 올게요. 완전 과하죠?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두개 총합 6,500원 정도? 하나에 3,100원, 200원, 막요 정도로 돼 있네요? 야게, 야게. 이건 아니에요. 요게 왠지 요 정도는 돼야 막상 붙이니까 뭐 그렇게 그런 느낌은 아니죠. 이미 메이크업이 굉장히 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파우더링 하고 렌즈 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와우, 과하잖아. 과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애교살을 조금 더 세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이 세가지고 꾹꾹 눌러서 모공까지 커버해줄게요. 저 나머지 세팅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좀 과한 조명까지 세팅을 하고 왔는데요. 막 1,300원, 막 비싸야 3,500원 이런 메이크업 제품들로 해본 풀 메이크업입니다. 약간 틱톡 스타일로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명을 막 앞뒤로 막다 세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약간 땀이 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가격 대비 너무너무 괜찮아서 추천드릴만 한데, 그 중에서도 요 하이라이터 1호, 아까 약간 샴페인 골드처럼 요런 느낌? 요립 라인 따고서 바른 틴트, 요거는 3호. 그리고 아까 리퀴드 섀도우 음영으로 발랐던 거, 요거. 이거 그냥 요거 단독으로만 발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아무튼 요것도 쓸만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안녕!